안녕하세요. 재룡전기 주주 여러분. 재룡전기. 네.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압기 등 생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이고요. 자, 여기 이제 재료가 되는 게 굉장히 이제 시장의 흐름, 트렌드, 전력 시장 확대 기대감, 지속 등 전력 설비 섹터가 상승하고 있다. 지난 이제 올 초, 2, 3월 정도에 전력 관련된 AI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서 전력 사용량이 많아진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뭐 전력 관련주. 예, 그랬다가 굉장히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죠. 받았죠. 받았고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지난주에 올라갔는데, 자또 이제 어떤 또 이제 재료가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미국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주목, 요거는 계속 나왔던 거고, 그다 그래서 변압기 수출 호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니까 다시 이제 이런 순환매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요런 이제 전력 관련된 전력망 관련된 전력 설비 관련된 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중에 이제 또 재룡 전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기사들 내용, 주식을 하실 때 재료가 되게 중요해요. 재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주가 급등, 변압기 수출 호조 관련주, 재룡 전기 주식회사 이런 걸 보셔야 돼요. 투자를 하실 때 중요하게 봐야 될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같이 뭐 금리를 낮춘다 할 때도 지금 굉장히 조금 경기 둔화, 다시 시장을 볼줄 알아야 돼요. 추석 전에 뭐 25BP로 예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FOMC에서 50BP, 그러니까 이제 0.5%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죠. 경기 둔화 뭐 이렇게 또 파월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금리 뭐 0.25로 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빅컷으로 0.5로 또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응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장의 흐름을 볼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가, 주도주가 무엇이고 거래량이 많으니까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뭐 성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 가치, 그다음에 밸류, 가격이 싼지 안 싼지, 예,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중해 주시고요. 그래서 재룡 전기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카이로스가 뭐예요? 기회잖아요. 기회죠. 기회.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자, 타이밍을 잡는 거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고 계속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이밍을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차트를 한번 좀 볼까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재룡 전기 이거 언제 올려드렸죠? 유튜브에서 9월 11일 날 영상 올라갔습니다. 9월 11일이면 이날이네요.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나서 조금씩 올라갔지만, 요게 지금 이렇게 작게 올라갔지만, 요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요런 이제 요 부분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 정도 작게 갔지만 10%가 넘어갑니다. 여기 고점 대비해서는 10%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정도에서 봤을 때한10% 정도 이렇게 간 겁니다. 영상 보시고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재룡 전기 같은 경우 재료도 좋았고, 여기 저점에서 하나하나 올라가고 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주가에서 가장 큰 호재는 뭐예요? 재료 물론 좋지만 싸다라는 거,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이 올랐죠. 자, 여기가 언제예요? 2월, 3월부터. 자, 300%가 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잖아요. 빠졌다가 한번 다시 반등 주고 다시 빠지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자, 빠진 만큼 다시 빠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반등 주면서 지금 올라가는 요런 타이밍에서 이 전력망, 전력 설비 쪽이 시장에서 재료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타이밍을 잡고 그다음에 수익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집중해서 들으시고, 자, 찬스라고 좀 문자 보내주시고,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입니다. 예, 단기 매매로 수급과 재료 통해서 단기 매매할 경우에 3에서 5% 이상 수익을 목표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수익, 실적이라든지 성장, 그냥 수급 재료 다 포함됩니다. 수익주 같은 경우는 5에서 10%
20% 이상 기대 수익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게 수익을 보겠다 볼 경우에는 세력 매집주로 전략적 분할 매수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3분할 전략으로 또 진행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전략적 분할 매수할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볼 경우에 이거는 최 30%에서 100% 이상까지 기대 수익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예, 이렇게 실적, 수급, 재료의 근거에 일치하는 투자 전략으로 예, 성공 투자로 이끌어 가도록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010-2256-5260 2256-5260으로 찬스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근 진행했던 내역들 한번 실전 내역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트렉스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스윙적인 관점, 단기 스윙으로 해서 9% 수익이 났고요.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10일 뭐 일정도 있었고요. 로보택시.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우선 여기 보시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자 여기서 한번 이때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저희 한국주식TV 채널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날짜 보시고요. 13일 전에 찍었던 거예요. 번호 있으시죠? 전화번호 010-2256-5260 여기 이 번호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주식에서는 한방으로 손실을 복구하려 하지 마세요. 꾸준하게 수익을 모아 가실 분들은 이 찬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날 해서 지금 현재 뭐 주가를 보더라도 자 그때 이후에 급등이 나왔죠. 예, 여기 뭐 참조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채널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이 났고요. 자,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블루엠텍 굉장히 뭐 9월 10일에서 12일 단기적인 수익 관점 단기 그리고 수익 관점으로 했는데 굉장히 좀 슈팅이 빠르게 나와서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의거비가 이제 10월 뭐 출시 임박이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는 유통 관련된 회사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자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저희 홈페이지 유튜브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때 여기 이때 찍었던 18일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N자형 계속 N자형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고 예, 여기 보시면은 요 정도에서 한번 슈팅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때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번 지금 현재 이제 주가를 보시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슈팅이 크게 나왔어요. 16% 정도까지 슈팅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채널 보시면 그대로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좋은 결과가 내드렸고 자, 그리고 인벤티지랩 이건 더 하루 만에 이렇게 났네요. 자, 15%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런 재료가 강하게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렘틱이라든지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 또 이거는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자, 이것도 이제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날짜 확인하셔서 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자, 뭐 여기 보시면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차트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6일 전에 찍었던 거고 말씀드리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말씀드려요. 자,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자, 수익 극대할 수 있는 자, 여기까지 한번 또 보여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인벤티지랩 이렇게 이제 수익이 좀 이렇게 났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목표 주가 어디까지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알고 싶은 분들 조금 더 이런 이제 실적 수급 재료의 근거 일치한 투자 전략으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자, 010-2256-5260 찬스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저희가 이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채널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다. 그리고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반드시 구독 해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성공투자 하시려는 분들, 성공투자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